예, 안녕하세요. DC입니다. 자, 저 이제 정규 수강생 본방에서 처음에 키면 이제 이렇게 뜨는데 요술봉 하나 달려서 나와요. 쓰사션 모르겠지만 저 요술봉 한 개만 들어도 뭐가 어떻게 뜨는지 알겠네요. 요술봉이란 건 쉽게 말해서 저분은 이제 캐드를 껐다 키거나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 누르시면 이렇게 요술봉이 나오죠. 요술봉 이게 뜬다 그 말인데, 이게 왜 이래 뜨냐면요, 일단 불편하죠. 이게 옛날 캐드 버전은 이제 2007이나 2004 버전 이런 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옛날에 떴거든요. 이제 도면 생성 마법사 뭐 이런 거예요. 이게 근데 한번 이렇게 설정돼 버리면 캐드를 껐다 킬 때도 제가 계속 뜨거든요. 죽을 때까지 떠요. 신버전도 저래 뜨거든요. 저거를 건드리기 참 힘든 명령어인데 어떻게 건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뜬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미터법으로 열례, 뭐 이렇게 영국식으로 열례, 보통 미터법이 이제 기준으로 돼 있긴 되지만, 미터법이 우리가 흔히 하는 A캐드 ISO고 영국식이 그냥 A캐드예요. A캐드 템플릿이에요. 여기서 템플릿을 고를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근데 불편해요 이게. 옛날에 캐드 하신 사람들은 이게 별로 이제 익숙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불편하거든요. 이래 뜨죠. 그렇기 때문에 저건 어떻게 바꾸냐.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 눌러도 이렇게 떠요. 템플릿으로 안 열리고,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신버전에. 그거는 단축키가 START, 스타트업이에요, 스타트업. 보통 3을 기본값으로 돼 있는데, 신버전에서는 3을 제일 많이 쓰고요. 뭐, 하이버전, 0이 변할 수도 있어요. 새 기본값이 1로 돼 있죠. 1이 쉽게 말해서 생성 마법사가 뜨는 거고요. 방금처럼. 0으로 해놨어, 0. 0으로 해놓으면 뭐가 다르냐? 파일에서 이제 새로 만들기 누르면 우리가 원래 흔히 알던 템플릿 선택해서 이 윈도우 창으로 뜨죠. 0으로 해놓으면 이제 이거는 똑같아요.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까지 신버전에서는 껐다 킬때 달라요. 껐다 킬때 0으로 해놓으면 이제 캐드를 껐다 켜보시면 그냥 이제 미터법으로 자동으로 도면 한 개가 싹 열려버려요. 기본값으로 한 개가 열린다 그 말이죠. 이렇게 바로 열리죠. 이게 이제 0이고요. 1은 마법사가 아까처럼 뜨는 거고, 저는 보통 이제 신버전에서는 3으로 쓰거든요. 3으로. 3으로 하면 뭐가 다르냐? 이건 똑같아요. 파일에서 새로 만든 거라서 이거 뜨는 거 똑같은데, 캐드를 껐다 킬때 조금 다르죠. 기본 템플릿은 저는 거의 안 쓰니까요. 기본 템플릿을 이제 보통 회사면 회사에서 사용하는 템플릿이나, 여러분들도 뭐 기계제도 기능사나 건축도 기능사 하시면 이제 만들 때마다 레이 안 만들죠. 그러니까 그 템플릿을 초반에 고를 수 있게 설정하는 게 스타트업 3이에요. 이렇게 뜨는 거예요. 이렇게 3이. 그럼 여기서 템플릿 누른 다음에 만들어 놓은 제 템플릿을 보통 이렇게 처음부터 열어 쓰겠죠. 기계면 기계. 회사에 작업을 하겠죠. 이미 레이어가 다 만들어진 거네. 회사였으면 회사 레이어가 다 만들어진 걸로 열어서 작업하겠죠. 그래서 저는 보통 3을 쓰거든요. 3이나 A랑 똑같긴 똑같은데, 뭐. 편한 걸로 쓰시면 돼요. 저는 보통 3을 써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처럼 요술봉에 나오시면, 파일에서 스타트업, 단축키는 스타트업 하신 다음에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